2018년 4월에 세이트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 학과를 졸업한 박석준이라고 합니다.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에서는 전반적인 일렉트로닉스 관련된 걸다 배워요. 예를 들면, 그러니까 피지컬한 거는 뭐 PCB 설계, 뭐 회로도 디자인, 컨트롤 시스템,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적인 걸로는 뭐 C 아니면 C로 제어를 하는 약간의 아두이노, 라즈베리파이, 약간 요런 비슷한 것도 하고, 네, 지금 생각나는 건그 정도네요. 네. 이거는 모든 학과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, 세이트 같은 경우는 관련된 회사들을 학교로 불러서 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, 실제로 그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도 매 학기마다 받아요, 그거를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서 잡 어플라이를 할때 회사들에서 세이트 나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. 예, 왜냐면은 얘가 바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. 예. 제가 한국에서 학교 들어오기 전에 준비했던 거는 수학을 준비를 했어요. 왜냐면 원래 한국에서 과랑 지금 과랑 완전히 다른데, 한국에서 문과였고 지금 요거는 아무래도 약간 공대 이과 쪽이다 보니까,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를 했었는데 IELTS 시험도 웬만큼 봤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영어로는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, 막상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첫 학기 한달 동안은 정말 하나도 안 들렸어요. 진짜 하나도 안 들렸어요. 그냥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는 공부적인 걸로도 힘든 것도 있었지만 영어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.